이런 시설 하나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걸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병은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기인했다고 그 하는 자료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고성 재해만 보더라도 세계 1위니까 인정받지 못할 많은 질병까지를 포함하면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뭔지 아시겠습니까? 34개 OECD 국가 중 1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1위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산업재해로 숨지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대체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 남녘 제주도로 함께 가보실까요? 11월인데도 제주의 바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검은 돌에 부서지는 푸른 바다며 둘레길을 오가는 사람들이며 늦가을의 정취가 오히려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준아, 준아 우리 바다 볼까? 바다다! 우와. 바다야 안녕! 그래도 오늘 날씨 시원한 게 추울 줄 알았는데. 문현영 씨 가족도 주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3살 준수와 이제 15개월 된 준영이 형제는 신이나 어쩔 줄 모릅니다. 재밌다. 솔직하게 저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애기 추천하다 보면은 서로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래도 함께 걸으면서 짬짬이 남편과 집안 대소사 의논하는 모습이 연후 30대 부부처럼 꿈 많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단란하게만 보이는 현정 씨 가족에게 남모를 아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3개월 후에 임신했어요. 근데 9주 조금 지나서 병원에 그 정기검진 하러 갔는데 계류유산이라고 태아가 있는데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배 안에서. 3년 전 지금의 큰아들인 준수보다 먼저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산은 뭐 하혈을 하거나 그러면서 좀 알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이게 완전 유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뱃속에서 아기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태아가. 그런 경우에는 몸속에 태아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수술도 해야 되거든요. 그날 이후 현정 씨는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현정 씨의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심정 어떠셨어요? 일단 진단 받고요. 멍했죠. 근데 약간 웃긴 게요.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날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다음날 근무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날 아침 근무인데 제가 아침에 어쨌든 빠져야 되면 근무표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에 연락했어요. 남들을 돌봐주면서 정작 자신의 아기는 돌보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환자는 돌봤는데 정작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아기는 놓친 거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고. 현정 씨는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현정 씨와 비슷한 일을 겪는 간호사가 잇따라 생겨났다는 겁니다. 같은 병원에서 9년간 간호사로 일한 태희 씨는 현정 씨가 유산한 2010년 3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기 청진하다가 뭐 폐 소리, 뭐 심장 소리랑 이게 뭐 청색증 좀 보인다 이제 뭐 이런 뭐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큰 병원 가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진단명은 이제 폐동맥 판막 폐쇄증. 아기는 심장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막 4개 중 1개가 폐쇄돼
커피를 양껏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나 신체가 커갈수록 좀 힘들어지죠.